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별의 여자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별이 간식인데요. 요즘에는 간식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주땜펫이라는 곳에서 간식을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. 짜잔. 별이, 별이 건줄알것 같아요? 사과맛. 그다음에 망고. 망고 되게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아. 역시 또 달달한 과일인 배가 있습니다. 또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. 벌써부터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. 먹고 싶어요? 잠깐 기다려 보세요. 별이 몸무게는 약 8kg 정도 되니까 하루에 3개 정도 먹을 수 있네요. 건빵이 같은 경우도 하루 4개 정도. 제조 일자도 잘 나와 있고,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안심이 되네요. 짠. 한번 뜯어봅시다. 휴대용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보관도 좋겠어요. 크기는 여자 손 크기 정도? 일반 핸드폰 크기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. 용량은 15g. 거의 과일 위주라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펫 디저트. 강아지들도 맨날 고기만 먹는 것보다 과일이랑 야채를 좀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사선 살짝 뜯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. 너무 잘 뜯었잖아. 너무 잘 뜯었어. 안 나와, 안 나와, 이러면. 다시. 됐다. 이렇게 뜯어줘야 애들이 먹기가 편해요. 쭉 짜면? 이렇게 방구가. 이렇게 짜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. 아이고! 엄마가 텐션 조절을 못했네? 아이고, 미안해요. 엄마도 짜먹이는 게 처음이라. 맛있죠? 아우, 귀여워. 짜는 거를 잘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릇에다가 쭉 짜줘서 먹이면 되지요. 수분감이 굉장히 많고, 진짜 과일 거의 그 자체라서 무난하게 애들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완전 촉촉해요. 입에 묻은 건 살짝 닦아주면 돼요. 색소가 들어있지 않아서 착색되지 않거든요. 맛이 다양해서 돌아가면서 먹여도 좋겠어요.